아깝지 않고 호남선 천라선 익산역 가는 차표 완전 손에 쥐고 무조건 KTX에 몸을 싣고 그 사람 만나러 내가 갑니다. 바람이 불면 시계탑 광장 앞에서 우산을 들고 날 기다려줘요. 마음은 어느새 시계탑 광장인데 가는 내내 빗줄기만 속절없이 왜 이리도 쏟아지는가. 이번에 이 산으로 시계탑을 내는데 오늘 뭐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 컨셉이 네. 벚꽃 컨셉이라 정성 네? 느낌 응? 정성 의고 그림 옛날 그 한국에 한 40년대 30년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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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컨셉을 나왔지? 일단 특이하세요. 근데 지금의 익산역이 들면 1위역인데 서울 여자가 익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네.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 경성역에서 1위역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림이 그리워서. 그림이 그리워서. 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그것도 비 오는 날. 그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내려오는 거잖아. 그죠? 익산역 광장 앞에서 만나잖아. 아예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별명이 없어. 별명이 가사를 보면 네, 그게 슬픈 가사예요. 근데 별말이 없어. 그냥 말이 있으면 되겠잖아요. 그냥 비만 지름지름 내리는데 별말이 없어. 그냥 어떻게 별말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냥 안 만나고 알았으면 됐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그리워하다가 꼭 만났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노래하면서 지금도 어떤 컨셉으로 가고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네. 응? 난 그 이상의 시계탑을 보면서 내 옛날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내가 그런 아픔의 기억이 내가 있어요.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내가 좀 3학년 때 좀 내 학과에 동문과 학과에 네. 이 말은 진짜 내가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아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여기서 못 해도 돼요? 아, 너 이제는 나이가 20도 안 넘는 사람인데. 이제 오픈하는 이야기. 이제 내 나의 그 재미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받게 됐고. 옛날에 내가 군대 교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에 복학이 될 때, 난 마음에 잘 들잖아. 그 지배지, 내 지배지. 아, 이름도 봐. 이런 겁니다. 오래전, 너무나 오래전, 벌써 한, 거의 한 34년 전 됐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아, 가슴이 뭔가 여기 쫙, 아, 쟤 참 괜찮다. 사이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쟤 거는 못 하나, 사는 거야. 아니, 왜냐면, 자신보다는 내가 예비형이었잖아요. 쟤는 부배였어. 근데 예비형이 와서 여자 부배를 뭐 이렇게 했다가, 같은 수업 같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어긋났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런 그래, 많잖아. 그런데 잘, 만약에 잘 되고 뭐 이러면 좋은데 잘 안 돼가지고 하면 그 어떻게 보냐고. 맞아, 나중에 같이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어떻게 얼굴을 보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냥 버무린 맹가슴으로 그냥 안고 2년 버텨온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것만 해야지. 아, 너 좋아한다. 야, 그 친구가 그럼 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서로 사귀자. 이러면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은 얘기해. 저도 그래요. 너무 좋아하면은 일단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못 속이거든요.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학년 때부터 언론사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리 가자면은 이제 졸업을 하잖아. 그럼 졸업을 하고 당당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잖아. 열심히 PD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여자한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프로포즈보다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1위가 딱 된 거야. 그가 나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KBS 서울 올라와서 연수원에 연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입소를 해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전화를 전화를 했다니까. 전화번호 알고 있어.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뭐 돈을 받았어. 이번에 KBS가 됐어. 올라가기 전에 후배님을 한번 쓰고 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산대학교 앞에 어느 가방에 몇 시 몇 시까지 나가라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갔죠. 이상해. 시계탑 강량 앞에서 만나서 똑같아. 아, 그럼. 그런 느낌이죠. 그럼. 그래가지고 그거 갔죠. 가서 진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그 단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먼저 갔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 시간에서도 안 나타나는 거 아, 이건 진짜. 이유가 있었나 봐요. 바람맞을까. 근데 바람맞을까는 생각보다는 골다공하다. 이제 마음을 알았어. 이제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근데 그 카운터에서 혹시 그 고용상식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전미라는 게 전화 왔으면 되란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전화 받으러 갔지. 근데 그 여자야. 네. 그 여자 전화 온 거야. 네. 선배님, 제가 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귀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말. 그러니까 사랑을 안 잡으면은 다른 사람을 채권 당했다니까.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남자가 있다고 그래. 내가 뭐라 이야기 했어.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되게 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괜히 된다. 오늘 또 서울을 가야 된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는거 아니죠?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 사연이 이렇게 희사연이 심했다고 내 앞에서 만나다 하기에 괜히 옛날 생각이 그래서 지금 이사연이 시겠다고 사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 때 했던 이유가 내가 일단 손을 안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아, 나 그걸 보면서 여드름이면 아무는 안 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네. 그래서 처음에 동의해서 이제 아 여기 이상해 시계가 보였대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사랑이 그래서 많이 떠오르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한번 불러보시죠. 마지막 소절 여기 손을 아직은
비가 왜 이리도 쏟아지는가? 나는 네. 그냥 비만 쏟아지고 있는데 네. 비만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그 느낌이 뭐냐면 그 비가 방해 불려 마음의 방해가 마음의 방해 난 그런 느낌이 근데 그 가사가 맞는 거야 실적이에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가 할 때 나는 비가 방해 불려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남자가 비 때문에 못했을 맞아요 비가 방해를 입혀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사랑이 안 이루어졌더라도 네. 그 여인이 실망 안 했으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나는 더 여운이 있는 거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그 노래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옷상 뽑고 나하고 가서 네. 그 노래를 들어가면서 그 노래 한번 무식구야 다시 만나봐요 발산해요 같지 않고 호남선 전라선 익산역 가는 차표 한 장 손에 쥐고 무조건 KTX에 몸을 실고 그 사람 만나러 내가 갑니다 바람이 불면 시계탑 광장 앞에서 우산을 들고 날 기다려줘요 마음은 어느새 시계탑 광장인데 가는 내내 빗줄기만 속절없이 내일이